이제 열심히 달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염차염차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염차장님과 함께 오늘 또 이슈 체크부터 달려봐야죠. 네. 그 사실 제가 상담 또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LG 디스플레이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물려 계시잖아요, 사실. 종래 좀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뭐 나오는 보고서들은 괜찮은데 네. 근데 뭐 일단 체크해야 될 것들도 좀 있어서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내년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한 매체에서 그 내년도 OLED 매출이 이제 드디어 LCD를 좀 추월해서 판매가 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예. OLED TV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투자도 많이 했고 그 엄청난 감가 상각비에다가 그동안 좀 적자도 좀 많이 심해졌는데 일단 내년도에 좀 사업이 좀 안착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년도 OLED TV 매출액이 한 5.2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LCD TV도 지금 아직은 하고 있는데 2.8조 원 정도로 일단 3조 원 정도 OLED TV가 좀 앞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4분기에 생산량이 좀 역대 최대치인 200만 대를 좀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제 전망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최근에 좀 특이한 게 보통 그 TV 하면 뭐 50인치, 60인치 이런 데가 좀 굉장히 그렇죠. 좀 그 주력인데 48인치 TV가 굉장히 좀 요새 또 많이 작은 거? 예. 약간 이제 작은 모델이죠. 그래서 왜 그러죠? 그래서 올해보다 지금 내년에 두 배 이상 또 더 판매될 거로 하는데, 아, 예, 근데 요새 강했다는가 보다. 예, 강했다. 특히 요새 또 TV. 예. 네. 그래서 48인치 TV가 지금 LG전자에서 6월 달에 첫 선을 보였는데 네. 예상외로 지금 흥행을 좀 그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파나소닉 소닉에 그 파나소닉하고 소니에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은 물론 OLED 아직은 안 하지만. 그 LG 디스플레이 좀 사업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제 보고서 내용들인데 LCD TV 패널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마이너스 21% 하락을 했는데 네. 7월 달에 25% 그리고 8월 달에도 18% 이제 상승하면서 굉장히 가격이 좀 좋게 흘러가고 LCD가요? 네, LCD. 왜냐 아직은 OLED 쪽에서 엄청난 흑자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LCD가 일단 올라와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네. 매출 비중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LCD 쪽에서 지금 매출 비중이 좀 적다 하더라도 이 영향으로 좀 3분기에 좀 흑자 전환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대부분의 그 증권사 컨센서스 보면 좀 좋은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주가 4만 원부터 지금 만 원대까지 좀 급락을 했잖아요. 뭐 좀 돈 좀 벌라 그러면 네. 또 설비 증설 중국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이게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좀 단점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그냥 사주잖아요. 그렇지. OLED가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스마트폰 그냥 사, 네. 그냥 OLED 쓰니까 불량이 있건 없건 간에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런 게 없어요. LG 전자에 뭐 납품하기도 어렵고 네. TV는 그냥 LCD로 했는데. 네. TV 쪽은 아시겠지만 중국인은 그냥 완전히 돈으로 그러니까. 예, BOE가 네. 그냥 다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안 돼버린 거죠. 약간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격차가 벌어진 게 사실 이제 전자의 기업에는 전자. 억울한 거 없습니다. 예. 기업이 뭘 억울한 게 주주가 억울하지. 아, 주주가 예. 예? 아니 기업이 뭘 억울해요. 기업이 잘못한 거지. 주주가 예. 억울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과를 떠냈어요. 아, 아니 왜냐면 진짜 그 잘 선택해서 캡티브 마켓에서 없으면 딴 걸 빨리 해서 그러면 주주 네. 저걸 해야지. 그래서 중국 저 디스플레이 저 제재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 아직 뭐 그것까지는 비유가 뭐 중국 비유까지는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어쨌든 네. 3분기는 좋은 거 맞으니까 단기 저도 주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문제 내년 같아요. 내년에 이제 삼성에서 지금 현재 QLED 워낙 잘 팔리니까 네. 계속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거고 네, 네. 삼성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미니 LED잖아요. 미니 LED TV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린 대로 그걸 내년도 출시할 것 같은데 약간 고가 아, 모델로 뒤에 뭐 조그만한 LED 엄청 네, 많이 들어갔다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놓으면 OLED TV랑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가격 차이는 물론 더 나죠. OLED가 훨씬 비싸긴 하지만 네, 네. 화질 면에서는 또 미니 LED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이제 그 삼성과 LG의 어떤 대결 같아요. OLED냐 미니 LED냐 아니 기존의 QLED냐 여기서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승부를 어차피 내년엔 좋아져야 됩니다. 무조건.
계속해서 감가상각비 나가고 투자비는 들어가는데 네. 이거 내년에도 의미 있는 매출이 안 나오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일단 뭐 올해 연말까지야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내년에 정말 한번 OLED TV 잘 팔리는지 그거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네. 좀 내년도에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8인치는 지금 제보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 게임용으로 많이 하시고 게임용. 네.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데 그 빌트인으로 딱 들어갈 때 그 정도 사이즈가 딱 제일 좋대요. 그래서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들 사시는 경우들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사업 손실 준비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업 손실, 손실 준비금이 뭐냐면 이게 옛날에 그 외환위기 직후에 이게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코스닥이나 벤처 기업들 대상으로 네. 약간 이제 손실이 앞으로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자는 그런 이제 제도 중에 하나인데 네.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면 100억 원의 이익을 거뒀어요. 거뒀는데 그 중에 30% 있죠. 네. 30%를 이제 그 적립 그 준비금으로 떼냅니다. 그럼 70억이죠. 네. 그럼 그 당해 70억만 법인세를 내면 돼요. 100억이면 원래 100억의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네. 70억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30억을 일단 준비금으로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만약에 어느 한 2, 3년 후에 갑자기 적자가 났어요. 뭐 예를 들면 네. 10억 정도 적자가 났으면 그거를 이제 그 아예 상계를 해주는 거죠. 퉁쳐준다. 네, 30억 중에 10억을 그냥 퉁쳐줘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 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그 당해 년도에 그 법인세도 감면이 되지만 이게 사실 코스닥 기업들이 좀 재무 구조도 많이 불안정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소형주들이 그 실적 변동성도 큰데 그렇죠. 적자가 이게 해소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관리 종목이 된다거나 이게 사실 몇 년 적자 되면 뭐 관리 종목 규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 사경인 회계사 강의 딱 예. 나오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99년도에 그때 IMF 이후로 이걸 도입해가지고 2006년까지 유지를 했었대요. 네. 일몰이 돼가지고 없었는데 네. 그 당시에 코스닥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던 제도라서 일단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뭐 논란은 아직 있지만 이게 좀 되면 코스닥 기업 투자하는데 또 약간의 좀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스닥 기업만 되는 건 아니고 다 되는 아니요 코스닥 겁니다. 코스닥만 중소 벤처 기업 아 중소 벤처 기업에 일단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는 거네.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수익성이 담보가 안 돼 있잖아요. 막 들쑥날쑥하니까 네. 그거를 좀 손실을 좀 이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예.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좀 투자 심리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사실 그 경기 민감주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증권사 보고서도 이제 갑자기 요새 뭐 철강주 은행주 보고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주 관련해서 좀 보고서 나온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가 그 하나금융투자의 최종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이제는 좀 반등할 때가 됐다. 은행주? 사실 어제 좀 반등은 했지만 그러니까 좀 연속성 있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은행주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 뭐 은행주가 못 갔던 거는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 때문에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 떨어지고 충당금을 워낙 2분기에 많이 적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업도 이제 실적 부분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또 워낙 많이 매도해서 수급적인 좀 이슈도 있었는데 최근에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올 거다 이런 좀 그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일회성 요인을 제거해도 일단은 잘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대출 성장률도 3분기에는 한 2% 정도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지주사가 사실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증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증권사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게 좀 플러스 효과를 좀 거듭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2분기에 그 적립금 그러니까 충당금을 워낙 많이 쌓았는데 3분기에는 한 2분기 대비해서 44% 정도 충당금 쌓는 게 네.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럼 숫자가 확 좋아지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3분기 실적은 KB금융과 하나금융 중심으로 해서 네. 좀 좋은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또 오늘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고 네. 사실 금리 오르면 은행주가 좀 워낙 많이 또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단기 랠리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하나금융 지주가 한 7.3% 정도 되고 7.3%? 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금융이 한 7%, KB가 한 5.9% 정도 되니까 배당 매력은 충분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뭐 너무 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PBR이 지금 다 0.4배고 BNK 금융지주가 0.2배밖에 안 돼요. PBR이. PBR, 네, 장부 PBR, 가격 네. 대비해서 80% 할인 받는 거죠, 그냥.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자산으로서 인정을 안 받는 정도의 지금 수준인데 뭐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워낙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은행주가 카카오뱅크에 비하면 너무나 할인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한번 요 내용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 직접 투자자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의심 같은 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제가 갖고 있는 의심이기도 하고요. 그 요런 이제 막 그 분석 보고서들 야, 이번엔 은행인 것 같다. 이번엔 뭐 시클리클인 것 같다. 이번엔 뭐 저 바이오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흐름 따라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따라서 이제 가다 보면 뭔가 느낌이 큰 뭔가 이 세력이나 기관들이 다 같이 앞에 나가서 요거 사놓고 뒤에서 애널리스트나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요거 좋다고 얘기 쭉 뿌려놓고 개인들 쭉 따라가면 싹 팔고 나오고 또 요번엔 여기로 가서 혹시 이러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따라가다가 많이 저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건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이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일이 많았다고 좀 들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네. 뭐 불미스러운 일로 좀 구속되신 분도 있잖아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그 애널리스트 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차용거래 해가지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기사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저희 증권사 그 이베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네. 모든 애널리스트가 어쨌든 주식 매매 다 금지돼 있고 금감원에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저희 고객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니까 네. 제 계좌를 매일 그러니까 매달 검사 들어가요. 저도 매물 못합니다 사실. 네. 이런 이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뭐 일단 투명하게 좀 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물론 중소형주 쪽은 좀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약간 시총이 작으니까 시세 조작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보고서 들더라. 근데 사실 이런 은행주가 시총이 얼마입니까 사실? 이런 보고서 나온다고 해서 개인들이 뭐 이거를 물량을 받아주고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네. 워낙에 시총들이 크기 때문에 단지 보고서 나와서 개인들을 어떻게 보면 또 총알받이 시킨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시총 규모만 네. 봐도 그래서 너무 그거는 오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잘 생각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 결국 잘 맞아봐. 네, 그리고 사실 은행주가 뭐 이런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바닥에서 뭐 그런 걸 하겠어요? 이상하게 좋다고. 근데 은행주는 제가 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은행주 진짜 잘 안 하잖아요. 네,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은행주를 사실 때는 꼭 목표 주가를 정해놓고 들어가셔라. 네. 제가 정하는 목표 주가는 그거예요. 배당 수익률보다 높으면 전 판다. 아까 7% 8% 배당 수익률이라면 네,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만 원에 샀어, 그러면 8% 이상 먹었어. 네.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은행주의 특성이 그렇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이게 가치주의 권역이니까 한 3년 5년 쭉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는 하지 마죠. 왜냐하면 규제 산업이라서 네. 규제 산업. 그래서 오케이 뭐 너무 싸져 있네. 그러면 한 15% 20% 먹으면 팔아야지. 그러면 그때 안 팔면 원장 복귀 되는 네, 경우가 많더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매매를 전혀 네. 요즘 안 하죠. 예전에 할 때는 항상 은행주 살 때 오케이 15%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성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네. 장기 투자 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보면.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벌면은 또 저기 들어오잖아요. 네. 야, 은행 너무 돈 많이 번 거 아니야? 네. 아니 뭐. 야, 지금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는데 왜 이거 가격이 이 가격에 안 사면 이거 바보 아니냐 그래서 그래 이렇게 관심 갖고 봐요 올라가요. 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아 그런가? 이제 올라탑니다. 그러면 물려? 이제 물리고 그때부터 내려가죠. 정프로 울어. 아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저의 눈물이 여러분의 웃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웃으셔도 좋습니다. 네. 자, 장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예, 어제 네. 미국이 벌써? 좀 많이 올라서 오늘 일단 코스피 좀 예상인데 2375 거의 한 17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6포인트 정도 864포인트 정도
상승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부분의 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다 일단 출발은 좋고요. 요즘에 그 현대차 그룹주 워낙 좋은데 또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수소차 관련한 이제 부품 회사죠. 한온 시스템이 오늘 한 3% 정도 가장 강하게 시작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은행주, KB금융도 오늘 좋습니다. 어제 사실 철강주하고 은행주들 좋았는데 화학주랑 경기 민감주도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아차도 여전히 좋고요. 한 1% 정도 강세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하락하는 기업들은 넷마블, 넷마블이 이제 2% 정도 지금 약간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한샘 0.9% 약간 빠지고 있고요. 두산표세리 어제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그 아직 출발을 안 했는데 지금 예상가는 좀 안 좋은데 그 블록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팔아가지고 뭐 두 중에 올인한다. 예, 네, 그래서 한 그 할인 가격이 35,500원에서 37,000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갈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그 보유회수는 들어가니까 네. 참고하시고, 이 참고로 두산표셀 주주분들은 그 뭐 혹시 뭐 유증 또 참여하실 분들은 10월 10일이더라고요. 10월 10일 종가까지 주식을 갖고 계셔야 네. 유상자 권리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시초가에는 두산표어셀 좀 주가가 좀 안 좋은 게 약간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HLB가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코로나가 그 이제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약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역시 먹으면 된다. 약도 많이 먹었지. 네. 네. 램데시비르도 거의 한 두 번 투여하고 네. 네, 이것저것 많이 투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뭐 엔지캠, HLB 생명과학, HLB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가 일단 다 상승을 좀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좀 강세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 어제부터 이제 오늘 빅히트 그거 이제 청약 마지막 날인데 네. 어제부터 사실 엔터즈가 좀 안 좋더라고요. 뭐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제로 노출로. 그래서 YG엔터가 2.4%, JYP 엔터가 한 1.7% 빠지면서 어제 오늘 일단 엔터 업종들이 가장 안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 민감 섹터 좋고, 오늘 바이오 섹터 좀 오랜만에 괜찮고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2,368포인트 0.44%, 코스닥은 863포인트 0.6%, 일단 상승세를 현재 오전장에는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좋은가 봐요, 진짜. 예, 금융주들 그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국채금리 튀면 네. 항상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금융주들 좀 강한 것 같고, 아, 오늘은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복귀를 했네요. 코스피 850억 사고 있고 네. 코스닥은 360원. 어제랑은 좀 반대입니다. 기관들이 오늘은 좀 약간은 좀 팔고 있는 그런 좀 모습으로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3일 팔았는데 오늘은 약간 좀 복귀하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하락 전환하는군요. 네. 네, 사실 좀 현대차도 약간 이제 가격 부담이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네. 좀 쉬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장기 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기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좋고, 오늘 오랜만에 좀 정유업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유업종이 한 1.7%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서 약간 뭐 경기 민감주들이 이번 주 들어와서 약간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주도주가 좀 네. 약간 부진하고 네. 경기 민감형 섹터로 약간 넘어가는 흐름. 이게 오늘 오후까지 계속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그 아직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네네. 잠깐만요. 그 카카오페이 증권의 그 이상민 연구원님이 카카오페이 증권에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아. 거기에 이제 이상민 연구원님이 쓰셨던 이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네. 이분께서 이제 뭘 쓰셨냐면 3분기 실적을 계기로 좀 대형 가치주를 보자. 좀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분께서 38.3조 원 정도로 적으셨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5.98% 증가한다. 이렇게 좀 감익이 아니라 오히려 좀 증가로 예상을 했고요. 그 안에선 역시 전차 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IT. 네. IT하고 자동차가 일단 주도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쓰셨고, 요즘에 뭐 강한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까지는 인터넷이라든가 또 금리가 낮고 워낙 성장이 희소하니까
BBIG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상반기까지.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좀 바뀌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간격이 좀 좁혀지고 있다. 사실 어제 오늘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으니까 이제 성장이 희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가치주도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는 흐름이. 금리가 조금 오를 것 같으면 이제 성장주에 대한 맞습니다.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이를 이틀을 깼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일단 무관심 속에 몇 년간의 정말 자동차가 인고의 세월을 겪었는데 2분기에 실적을 보여준 거죠. 그때부터 틀이 깨졌다. 거기다 이제 전기차 모멘텀까지 받아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치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받던 가치주라고 해서 영원히 소외받지는 않는다. 뭔가 이런 현대차 같은 임팩트가 발생하면 그걸 이제 뭐 결정인자라고도 하는데 모멘텀 뭐 그런 거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생겨버리면 주가는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치 중에서 뭐가 될지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대형 가치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중소형주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유리하니까 대형주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형주니까 제가 이분께서 9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뭐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대형주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SK 텔레콤, 기아차, 하나솔루션, LG유 플러스, LS, IS 동서. 시총 다 1조 이상인 대형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발라낸 이유는 시총 1조인 기업 중에서 PER이 일단 20배 이하인 기업. 좀 약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내년에 10% 이상 이익이 좀 증가하는 기업 위주로 9개를 선정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염 차장님께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후에 얘기했다고 그게 움직이면 진짜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이 얘기 듣고 뭐 외우기기가 막 사가지고 뭐 삼성전자 막 랠리하는데 뭐 그럼 뭐 프라우드 반 거지 뭐 네 그건 뭐 정말 네? 어쩔 수 인정해야지 뭐 그럼 뭐 그리고 뉴스 몇 개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 어제 오늘 좀 아침까지 나왔던 건데 그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그 어제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선하고 이제 운임 그 BDI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발주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조선업종도 좀 최근 흐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와 있고 특히 이 LNG 추진선 아시죠? 이 그 뭐라 그러죠? 그 IMO 2020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료의 그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 얘기 엄청 했거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뭐 말도 많았는데 결국 LNG 추진선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LNG 추진선도 결국엔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완벽한 친환경 선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추진선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암모니아 추진선. 네,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가 뭐냐면 질소와 수소의 합성 화합물. 암모니아로 가요? 암모니아로 가면 뭐 냄새 엄청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괜히 싼 거 아니야 암모니아? 그래서 이게 이제 친환경 선박의 향후에 연료로 좀 그 향후에 각광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대미포조선이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 한 몇 년은 걸리나 봐요. 근데 향후에 이제 LNG 선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암모니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뉴스 있다는 건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가 좀 악재가 하나 있는 게 어제도 좀 나왔던 뉴스인데 그 코나 전기차 있잖아요. 불난 거? 네, 불난 거 때문에 그거 아까 뉴스 보니까 조만간 사과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완전히 전소가 돼가지고 이게 배터리 회사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배터리 회사 잘못인지 아니면 현대모비스가 그걸 조립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품의 조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이게 원인은 좀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 규명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원인 발표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죠. 예. 그리고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 나냐테크가 어제 9월 매출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마이크론은 좀 약간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대만의 이제 메모리 뭐 점유율은 작지만 어제 연간 기준으로 10.9% 성장했고 9월 매출액이 그리고 월간 기준 8월보다 13.9%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지금 9월 달에 늘어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화웨이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나냐테크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그
모멘텀은 아직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제도 제가 중국 지표 좀 잘 나오고 있다 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 중국의 소비 지표가 잘 나오는 게 그 텐센트의 그 모바일 결제 수단 위챗페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위챗페이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 중국의 국경절 기간 동안 그 결제액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5월 1일, 5월 3일까지 이렇게 그 노동조라고 좀 대비를 해보니까 네. 관광지 입장권이 한 83% 정도 그때보다 더 증가를 했고 네. 이제 같은 연휴인데 5월하고 지금 10월하고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죠. 호텔은 70%,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있죠. 요식은 한 30%, 네. 백화점이 한 30%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확실하게 뭐 이렇게 인프라 투자도 하지만 제조업 지표도 좋지만 소비 지표가 네. 정말 살아나는 게 데이터로 확실히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좀 소비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참 매번 알찬. 느낍니다만, 네 우리 염 차장님은 준비 정리 노력 이거 정말 누구도 아마 따라하기가 힘든. 진짜 명품은. 명품은 사람들이 많이 베끼는 게 명품이 아니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지만 따라 만들 수 없는 게 명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염 차장님이야말로 진짜 명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그, 끝나고 종목 좀 하나 주세요. 네. 애절하다. 어떻게 좀 달린 말에 올라서 타야 될지.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